8주차 누적 수익률 10% 넘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1313 챌린지 종목 안에서 한국 화장품 제조만 2%대 약세 띄고 있고요. 나머지 세 종목들은 지금 보합 수준에서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리가켐 바이오 같은 경우 오전장 기세 굉장히 좋았는데요. 파트너님, 뭐 어떤 종목부터 리뷰해볼까요? 자, 처음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의 약세 흐름이지만 여러분들 1313 챌린지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도 많은 도움을 좀 가져갔으면 합니다. 자, 첫 번째로 보셔야 될 종목은 자, 한국 화장품 제조입니다. 자, 한국 화장품 제조에 마이너스 한 4% 정도 났는데 추세를 보시게 되면 자, 이게 자, 우리 건 세럼봉이라고 말할 순 없죠. 말 그대로 시장 영향으로 인해 가지고 조금 오늘까지 음봉이 나오는데 21선 딱 딛고 오늘 기관과 외국인이 오늘 외국인이 좀 수급이 들어옵니다. 자, 좀 아쉽습니다. 양음역 패턴이 나올 줄 알았는데 이거는 시장 영향이라고 말해도 괜찮을 정도입니다. 너무 이제 약세 흐름이다 보니까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지 않고 현재 횡보 상태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자, 들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자, 영업 이익을 보게 되면 현재 자, 1분기, 2분기 합쳐가지고요. 거의 한 150억 가까이, 자, 140억 가까이 났습니다. 2023년도에 지금 현재 90억인데 1분기만 합쳐도, 1분기, 2분기만 합쳐도 훌쩍 넘어섰습니다. 그만큼 영업이익의 가파른 성장세가 지금 보이고 있고요. 특히 3분기, 4분기 뭐 합치게 되면 역대 최대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과 함께 자, 투신과 사모 쪽에 연일 매수가 들어온다는 것은 자, 영업이익의 기대감, 성장의 기대감이 아직 존재한다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보시는 종은 STX 엔진입니다. 자, STX 엔진은 5일선 잘 타고 가고 있죠? 아, 이쪽 보세요. 5일선을 타고 가면서 기관은 연일 매수를 하는 걸 보게 되면 정말 누구 관리자 지금 현재 기관과 외국인의 메이저가 지금 저점 관리를 하지 않으면 절대 나오지 않는 모습입니다. 단봉이지만 바디가 없고요. 역시 지금 현재 5일선을 타고 간다는 것은 시장 분위기만 바로 개선이 된다면 장대 양봉을 통해 가지고 전고점인 24,000원을 뚫어주는 자리가 곧 연출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좀 아쉽게 외국인의 매도 물량이 나. 하지만 전혀 흔들림 없이 좀 끌고 가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특히 3분기 실적 그리고 4분기 실적까지 합치면 역대 최대 실적이 올해 610억에서 650억의 최대 실적을 기록할 예정이니 당장보다도 또 11월 그리고 내년 상반기까지 여러분들 꾸준히 봐주셨으면 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리가켐 바이오입니다. 정말 좀 제일 아쉽다라고 좀 볼 수 있는데 목표가가 14만 원인데 자, 13만 9,600원 정도 좀 나왔는데 좀 아쉽습니다. 오늘 추가적인 급등도 나올 수 있는데 시장 영향으로 좀 밀렸지만요. 무엇보다도 좀 추세가 살아있고요. 지금 현재 시장 분위기는 제약바이오 쪽에 기관과 외국인이 지금 쏠려 있기 때문에 리가켐 바이오는 추가적으로 끌고 가셔도 괜찮고 저도 목표가까지 좀 끌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LCB97이 기술 이전이 좀 추가적인 기술 이전을 좀 예견할 수 있겠죠? 이 방송 꼭 메모해놓으세요. LCB97 다음 달 아니면 12월 초 자,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촉이 좀 오고 있습니다. ABL 바이오입니다. ABL 바이오 같은 경우도 어제 관통용 캔들 이후에 장중에 3-4%짜리 양봉 내다가 시장 영향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현재 좀 안착형 캔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조금 아쉽습니다. 시장 영향만 아니었으면 오늘 42,500원을 뚫고요. 무엇보다도 급등주 패턴이 한 번 더 연출될 수 있는데 조금 시장 영향이 좀 아쉽다라고 볼 수 있고요. 특히 이중항체의 항암제 등의 분야에 기존의 이 신약의 한계를 극복하는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고요. 특히 머크와의 면역항암제 ABL103과 키트로다 병용 요법을 평가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한 만큼 기업 가치가 지금 상승할 전망이고 특히 이 전고점이라고 볼 수 있는 24,000원 뚫게 되면 지금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시장 분위기만 좀 좋아지면 추가적인 상승 그리고 6만 원까지 지금 보고 있는데 시장에서는 시가총액 한 3조 원은 그때니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또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 음봉이 좀 나오고 있고 시장 영향이 좀 안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보다도 단봉으로 옆으로 횡보하는 매물수 좀 소화하는 자리가 나오게 되면 여러분들 꼭 관심을 가져볼 필요 있는 우리나라의 이중항체 최고의 종목인 ABL 바이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개별 종목들 잘 대응해 보셔야겠습니다. 지금 8주차죠. 주간 수익률 3거래일만에 4가지 종목으로 10% 넘어가고 있고요. 저희 한 주간 이제 13% 수익률 목표로 설정을 해놓고 있는데 2% 남짓 남았습니다. 이번 주 계속해서 잘 지켜보도록 할게요. 파트너님, 오늘 또 새롭게 신규로 편입해 볼 종목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제가 한 7주 동안 수익 잘 내고 있잖아요. 근데 네.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이 종목들 발굴을 어디서 하냐. 네. 여러분들 보고 계시는 정시 전강판에서 매일 보고 뽑습니다. 저도 2,500개 종목을 다 외우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시 전강판에 보이는 정배열 초입,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이 쌍끌이 매수가 들어오는 종목에서 우상향 패턴이 나는 종목들 한해서 뽑는데 오늘 포터에 담을 종목들을 한번 이야기 좀 드리도록 할때 이 밑에 보이는 QR코드 보이시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종목 리뷰를요. 제가 그대로 글로 적어가지고 올려놓으니까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시간을 통해가지고 종목의 의견을 좀 궁금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자, 이 QR코드 찍고 들어오시면 저와 함께 여러분들 제가 올려놓는 글을 같이 보시면 수 있다라는 의견 한 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시 전강판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정시 전강판을 보시게 되면 오늘 상승률 이렇게 안 좋은 장에도요. 수급 포착, 기관과 외국인의 쌍끌이 매수를 통해 가지고 정배열 그리고 추가 우상향의 이 매집 패턴이 나오는 종목들도 꽤 많이 잡힙니다. 차트 포착 같은 경우에는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이 아니라 거래량으로 지금 현재 정배열 초입, 정배열이 만들어지는 쪽으로 좀 볼 수 있다라고 좀 볼 수 있는 이 포착 시스템이고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종목 좀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종목 두 가지 종목을 먼저 말씀드리고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포터에 편입할 종목은요. 자, 로체 시스템과 HD 현대 일렉트릭을 두 종목을 포터에 편입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여기 보이시죠? 기관과 외국인의 쌍끌이 매수로 지금 이 매집 패턴을 만들고 우상향 패턴이 보이는 자, 수급 포착입니다. 요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딱 찍자마자 종목이 나옵니다. 자, 맞나요? 자, 정배열이 맞나요? 현재 정배열에 21선 눌림목을 봤고요. 그 이 캔들이 한 12개에서 15개 매집 패턴이 보이면서 힘을 응축해 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기관과 외국인의 쌍끌이 매수가 지금 들어오고 있죠. 그리고 시총 2,900억에 유보율 1,400%, 부채가 22%밖에 되지 않는 종목입니다. 자, 그만큼 우량하다라고 좀 볼 수 있고요. 특히나 PBR 2배뿐만 아니라 PER 뿐만 아니라 ROE까지 여러분들 눈으로 확인할 수 있고요. 현재 종합점수 72점입니다. 매수 관점으로 통해가지고 이제는 들어가야 될 자리가 현재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종목 2,500개 종목이 다 나쁘지 않습니다. 지수가 올라간다고 다 올라갑니까? 지수가 빠진다고 다 빠집니까? 여러분들 그중에서 옥석을 가리기 위해서는요. 시스템 활용을 잘해야 됩니다. 사람은요. 한계가 있습니다. 어떻게 장중에 2,500개를 다 볼 수 있습니까? 시스템을 활용해서 우리가 참조를 하고 우리가 선택하면 됩니다. 그러면 객관적 지표를 읽어드렸으니까요. 기업 정보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적 수주 잔고가 지금 현재 551억입니다. 올해 사상 최대 매출을 어느 정도 예견되고 있고요. 특히 유리기판 시장의 개화에 따라서 수혜가 전망되는 종목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 유리기판 관련 종목 중에서 우상향 패턴이 유일하게 나고 있고요. 작년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우상향 나는 걸 보게 되면 유리기판의 주도주라고 좀 볼 수도 있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레이저 다이닝 장비 부분의 매출 성장성이 좀 기대됩니다. 그러면 실적이 얼마나 나오는지 한번 볼까요? 자, 요쪽 왼쪽으로 보시게 되면 2022년도에 260억입니다. 2023년도에 110억으로 역성장을 했는데 올해 1분기, 2분기 합치게 되면 거의 80억이 가까이 납니다. 지금 성장세로 따지게 되면 거의 전년 동기 대비 지금 한 3, 40% 성장이 나올 거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로 인한 기관과 외국인은 지금 뭐 한이 맺힌 듯이 좀 사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연일 끌어올리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오늘 여러분들 이런 약세 시장에서도요, 이 내일 SK하이닉스의 실적 발표 분위기와 함께 저는 첫 번째로 반도체 장비에 로체 시스템을 오늘 편입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표가는요, 21,000원이고요. 손절가는 17,000원을 잡고 이번 주 1313 챌린지의 종목, 자, 이 오늘 화요일장의 첫 번째 종목으로 편입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입니다. 두 번째 종목은 HD 현대 일렉트릭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 오늘 HD 현대 일렉트릭이 정배열로 만들어졌습니다. 이동평균선 수렴하는 구간이 현재 들어와 있고요. 자, 21선에 오늘 안착시켜서 지금 현재 자, 이 눌림목을 좀 받고 있습니다. 내일 되면 5일선이 따라오는 골드크로스가 보이겠죠? 내일 음봉 공략도 가능한데 오늘 첫 자리다 나오다 보니까 여러분들 편입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면 이 시간대 돼가지고 갑자기 변압기를 들고 오냐라고 보게 되면 원전이 지금 에너지 쪽에 에너지 생산으로 인한 지금 AI 반도체, AI 밸류체인의 한 부분이라면 자, 에너지를 생산해서 원전을 생산해서 보내고 빨고 자,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것이 전기전선 변압기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한 일종과 카테고리가 엮여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죠. 저번 주에는 효성중공업 LS 일렉트릭을 한번 다뤘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HD 현대 일렉트릭을 통해 가지고 단기적인 전고점까지 한번 매매를 해볼 생각입니다. 자, 한국 전력 인프라 슈퍼사이클의 장기화에 도래되었습니다. 특히 여러분들 왼쪽에 보시게 되면 기업 정보가 나와 있는데 HD 현대 일렉트릭이라든지 우리나라의 변압기 종목들에 관련돼 있는 이야기와 그리고 수주 잔고 어렵게 공시 들어가가지고 수주 잔고가 얼마고 어디에 얼만큼 팔았고 찾지 마세요. 이 데일리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눈높이에 맞게끔 여러분들에게 아주 간편하게 만들어놨습니다. 2024년 20년 만기에 전력기기 슈퍼사이클 도래했다라는 이야기와 함께 하반기 초고압 변압기, 내년에 중저압 차단기 증설까지 더해져 수주 확대가 이어질 이 전망입니다. 이슈뿐만 아니라 상세 내용, 이 회사가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어떤 나라에 가서 뭘 팔고 있는 것까지 그대로 간단 명료하게 적혀져 있습니다. 실적도 동일합니다. 실적 같은 경우에도 올해 2023년도 작년 3,100억에서 올해 예상 컨센서스가 7,000억이 나옵니다. 3,000억에서 7,000억입니다. 3,000억에서 7,000억입니다. 그러면 123%에서 150% 가까이 예상 컨센서스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만큼 고속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템버거가 나오고 자 꺾이지 않고 다시 한 번 더 박스 꺼내서 전고점을 매물을 소화시키려고 하는 힘이 기관과 외국인의 오늘 쌍끌이 매수가 들어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영업이익의 가파른 고속 성장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미국 영업망 광합뿐만 아니라 회전기 영업을 통해 가지고 집중하고 내년 상반기도 슈퍼사이클은 꺼지지 않는다라는 레포트도 저번 주에 한번 나왔습니다. 자, 특히나 3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2배 증가할 전망이 나오는 만큼 3분기 영업이 어닝 시즌에 만큼 전기 전선 변압기 중에서 변압기의 주도주라고 볼 수 있는 현대 HD 현대 일렉트릭이 오늘 기관과 외국인의 쌍끌이 매수를 통해 가지고 정배열 초입에 다시 한번 더 자리를 잡았습니다. 자, 목표가는요 349,000원으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리가켄바이오가 조금 밀리는 걸 보고 안 되겠다. 이거 단 영단위를 잡다 보니까 사람들이 좀 매매를 좀 빠르게 하다 보니 자, 이 앞전에 좀 매도하는 것 같다. 그래서 전고점이라고 볼 수 있는 349,000원을 잡았고요. 손절가는 300,000원에 이 손절가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으로 포트 편입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두 가지의 종목 새롭게 편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체 시스템즈는 지금도 6%대 상승, 52주 신고가 부근 지나가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셔야겠고요. HD 현대 일렉트릭 단기적인 관점에서 지켜보자라고 정리해 보겠습니다. 파트너님, 오늘도 한 말씀 시청자분들께 해주시면 오후장 남아있는 시간 동안 좀 힘내주실 것 같아요.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여러분들, 이 어려운 시장에 여러분들이 살아남을 방법은요, 교체 매매입니다.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시장의 주도주가 어떤 업종이고 어떤 종목인지 알게 되면 그에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도 눈에 흔히 보이고요. 이 시간을 통해가지고 저는 말로만 아니라 숫자로 보여드리고 행동에 옮기고 있습니다. 남들처럼
것처럼 뭐 여러 개 종목을 들고 와가지고 이 종목 올라가는데 한 종목 올라간 걸 가지고 자기가 무슨 신이 된 듯이 이야기하는 방송 아닙니다. 마켓나우 3부는요, 여러분들을 눈높이에 맞게끔 여러분들의 포트에 정말 좋은 종목을 담을 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고요. 특히 조금 전 소두에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이 이 어려운 시장에서도 견딜 수 있고 살아날 방법은 교체 매매입니다. 교체 매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주도 업종의 주도주 종목으로 교체 매매를 통해 가지고 단기간 안에 여러분들 수익을 좀 챙겨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혼자 하기 힘드시면요. QR코드 찍고 들어오시게 되면 저와 함께 같이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고생하셨고요. 자, 여러분들 저녁 푹 쉬시고 컨디션 회복한 다음에 내일 오전장 여러분들 성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데일리 우은 정우영 파트너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내일 1시에 뵐게요. 고맙습니다.